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하고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간소화라는 건 뭐예요? 사무 업무가 너무 난잡하고 막 그러면 좀 일하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와 간소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작업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무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사무량 측정. 그래서 사무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배우게 될 텐데,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 나오죠. 미니족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서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모두 다 중요하다. 에? 출제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사무 간소화를 한번 볼게요. 자, 사무 간소화라는 것은 사무의 내용이나 방침, 절차 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사무 간소화는 요 순서가 있거든요. 요 순서 요것도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사무량을 맨 처음에 측정을 하고 그 사무의 흐름이나 어떤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사무 간소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 간소화 순서에 대한 것도 간혹, 아주 가끔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 간소화의 목적은 뭐냐면 사무 작업을 용이하게 편하게 쓰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거. 결국은 사무 자동화의 목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무 간소화 대상에 대한 것이 아주 자주 나오거든, 시험 문제요. 그래서 우선은 본질적이 아닌 작업을 간소화한다. 이제 주된 작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잡하면 좀 그러니까 간소화하고, 사무작업에서 필요한 단계나 복잡성, 그 다음에 사무작업의 중복성, 중복 있는 작업들, 그 다음에 소요시간이 긴 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사무원들 사이에서 작업 방법의 어려움이나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불평, 불만이 많은, 이런 작업들을 사무간소화 대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비정규화된 그런 작업들 있죠? 그리고 본질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이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좀 간략화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소화 추진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공식 프로그램, 공식 프로그램, 자발적, 그 다음에 문제 접근 방식,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또 하나 있네요. 순수 개발식,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인가요? 5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는 그리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모든 사무 관계자의 자발적 자세를 전제로 해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개인별로 사무 간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이지 않은 어떤 진행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공식은요, 이거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얘를 직접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발적 접근 방법은 상관의 교육을 통해서 사무 간소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후로는 직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방식이래요. 문제 해결식은요, 부하, 상사, 교관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하여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래요. 순수 개발식은요,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 훈련을 받은 후에 말단 사원까지 훈련을 시키면서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순수하게 뭐예요? 부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순수 개발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한번 정리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량 측정이에요. 자, 사무량 측정을 왜 하나요? 우리 사무 간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사무량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얘가 어느 정도 일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네를 간소화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위별 사무량을 세분화해서 사무 작업이나 동작 등의 정해진 척도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에 해당 사무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런 표준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우리 사무량 측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표준 시간 있죠? 요거 공식 좀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정규 작업 더하기 여유 시간. 아셨죠? 이게 결국은 뭐야? 1시간 일한다 그러면 50분이라고 10분 쉬라는 건데, 거기에서 정규 작업이 50분이고 여유 시간 1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한 것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량 측정이 적합한 거. 이게 결국은 그렇겠죠.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업무들이 아무래도 측정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업무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일상적으로 일정한 처리 방법이 반복되는 거. 상당 기간 내용적으로 처리 방법이 균일해가지고 변동이 별로 없는 거. 성과 또는 진행 상황을 수치화해서 일정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즉 측정할 수 있는 거,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합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사무량이 적은 잡다한 사무는 측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조사기관과 같은 비교적 판단 및 사고력이 요구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양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판단 및 사고력이 필요하대요. 이건 판단하고 사고력은 아무래도 수치로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이제 꼭 회당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법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상식을 벗어나는 법률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예요. 예, 한 두 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이제 보통 우리 공인인증서 많이 쓰잖아요. 뱅킹 이런 거 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접속 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얘네도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의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 아, 법이 이름이 길어 이렇게. 어? 여기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출제된 내용만 발췌한 내용이고요. 자,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관리적 조치고요. 얘는 기술적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똑같은 기출 문제였는데 왜 답이 틀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별개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번 출제됐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보니까. 아, 선생님 왜 똑같은 문제 답이 틀려요? 예,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는 기술적이고 하나는 관리적이에요. 아셨죠? 얘네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얘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인증 조치라든지 뭐 방화벽 이런 것들이 있죠? 보안 프로그램. 아. 자,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개인정보의 안전 취급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출제된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나 확인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과 관리적인 것이 나눠지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다 요거. 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이거는 이쪽이 보기에 나왔었거든요. 기술적 조치 보기에. 아닌 거잖아, 그지? 근데 헷갈려요. 이제 왜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는 바로 관리적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필요로 한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는 거래요.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번에는 사물량 측정 방법이에요. 왜 갑자기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은, 교재를 구성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죠. 교재를 구성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어요. 그런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쪽 딱 피면은 한 내용이 딱 나오고 옆에 문제가 딱 들어가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교재 기획하신 분의 포인트인데, 이게 만약에 새로 하나 들어가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었으니까 약간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물량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선 시간 연구법이 있어요. 자, 시간 연구법, 그 다음에 워크 샘플링법, 그 다음에 요소 시간 측정법, 경험적 측정법, 실적 기록법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약자도 달고 계셔야 돼요. 실적 기록법은 CMU, 그 다음에 요소 시간 측정법은 PTS, 그 다음에 워크 샘플링 기법은 WS 혹은 워크 샘플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톱워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 영어로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연구법은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측 기법이고요. 소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얻어진 수치로 표준 시간을 계산한대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게요. 시간 연구법은요, 표준 시간을 뭐를 이용을 해서? 소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되셨죠? 자, 워크 샘플링은요, 샘플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하는 거죠. 샘플을 뽑아가지고 시간적 구성을 비율로 통계적으로 추측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모집단 속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며 이 표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해서 모집단의 상태를 판정한대요.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면 뭐예요? 아,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측정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요소 시간. 요거는요, 요거는 요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동작들에 대한 표준 소요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죠?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별 표준 소요 시간을 더해서 표준 시간을 구성한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요 시간만 측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표준 소요 시간을 미리 해놓고 거기서 표준 소요 시간을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준 시간을 구성하는 게 바로 요소 시간 측정법이 됩니다. 영어로는 PTS예요. 됐죠? 경험적 측정법은요. 뭐야, 이거는 뭐 경험에 의해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실적 기록법. 얘도 시험에 몇번 출제가 됐는데요. 일정 단위의 사물량과 소요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적을, 통계를 내서 얘를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적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요소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문제가 우리가 딱 보면은요, 얘가 시간 연구법인지, 워크 샘플링 기법인지, 아니면은 뭐 실적 기록법인지 대충 알수 있을 정도의 보기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이 핵심되는 단어 포인트들을 밑줄을 좀 쳐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 작업의 효율화요. 이번에는 효율적인 사무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서블릭이라는 거예요. 자, 동작 연구인데요.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인데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약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 연구는요, 작업자의 전체 동작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해서 필요한 동작만 쉽고 간편한 동작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우리가 동작 연구라고 한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작업 단위, 분석 단위는 뭐냐면 서블릭이에요. 자, 서블릭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길브레스라는 형님이 계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이런 서블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 동작 연구의 분석 단위, 그죠? 서블릭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정말로. 자, 다음에 1년에 꼭한 번, 1.5번은 나오는 문제예요. 자, 동작의 경제 원칙이에요. 자,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열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장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을 바쁜 오른손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왼손으로 할수 있는 건데 굳이 뭐야, 오른손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오른손 어차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이제 왼손잡이신 분들은 반대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양손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른손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연구에는요, 소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얻은 수치로 표준 시간을 계정하는 것, 계산, 계정. 자, 동작 및 시간 연구, 서식 절차 도표, 작업 도표, 서식 경력 도표,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주 짧은 요한 단원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앞에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출제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동작 및, 발음이 잘안 돼. 시간 연구 방법에 대한 것들, 이것도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정 단위의 사물량과 소요 시간이래요. 사물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쓴대요. 자,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CMU였죠. CMU. 자, 다음은 사물량 측정의 방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그랬어요. 모 집단에서 임의로 표본 표출한대요. 뭐야? 워크 샘플링 기법. 딱 이런 거는 이 문제는 쉽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사무 작업의 측정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겠습니다. 경험적 워크 샘플링, 실적 통계법, 추상적 측정법. 추상적 측정법이랑 말도 안 되죠. 이건 과학적이지 못하잖아, 그죠? 다음에 길브레스 부분은 인간의 동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C8가지의 미세 동작으로 나누고, 자, 이런 씨, 자, 이 미세 동작이 결함으로써 작업을 수행된다고 보았으며, 이 18가지 미세 동작을 기호화했대요. 그 기호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바로 스르륵이라고 합니다. 왜? 길브레스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름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길브레스가 되죠? 자, 다음에 동작의 경제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발로 할수 있는 손으로 해요. 발로 할수 있는 거를 손으로 한다. 아, 이거 좀 웃긴다, 그지?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을 오른손이 사용하잖아. 이게 맞겠죠, 그죠? 왼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능한 양손이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되 끝날 때는 각각, 이건 뭐야? 자, 이 원칙은 본래 생산 작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무 작업에 응용할 수가 없다. 아니죠. 결국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